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일단은 이번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주 좀 급등했었던 지수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주간 기준으로 5.5%나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증권회사에 본담으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사례가 몇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 PBR 주로 언급되었던 또 관심을 가졌던 종목군들, 특히 이제 자동차와 이제 금융 섹터를 보게 되면 삼성생명이 23%, 현대차가 21%, KB금융이 23% 급등을 했었고, 지주사로 있는 SK도 23%, LG도 25% 등 지난주에 반도체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주사와 금융 자동차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20% 이때 이상 한 주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그래도 좀 많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최근에 보면은 사모펀드에서도 자금들을 이쪽으로 많이 쏟아붓는다고 해서 좀 단기 좀 과열권이 아닌가, 좀 이제는 좀 주의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 PBR이라고 의료되었던 종목군들이 이제는 적정한 PBR 부근까지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과열을 좀 경계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뭐 올해 내내 말씀드리는 거지만 올해 실적 성장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기관하고 외국인 그 동향을 보게 되면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3조 6천억, 기관이 약 1조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한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양쪽 모두 순매도를 보이면서 양시장 상당히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포지션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당연히 거래소 쪽에서는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고 코스닥 개인들 위주로 매수했던 코스닥은 상당히 좀 온도차가 심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코스피 종목이 코스피 지수가 작년과 올해 박스권 상단인 2650선에 지금 현재 이제 근접하는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도 보게 되면 일단 한 템포 좀 올라간다 그러면 좀 쉬었다 가는 그런 흉면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많지는 않지만 8일 날 중국의 이제 1월 CPI와 PPI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역성장할 것을 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물가에는 그렇지만 좀 안정적,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시장이 이제 성장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겠지만 좀 이런 부분들이 역성장이 나타난다 그러면 물가는 좀 안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고성장하는 그런 모습에 좀 일정 부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일에 이제 에코프로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어서 최근 좀 지지부진한 2차 주들의 흐름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국내 이슈로는 오늘이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그 합병 후 1심 선고가 좀 발표가 돼서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오늘 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러한 단기 과열을 경계하면서 올해 실적 성장주에 좀 주목하는 그런 하루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피아 PBR 종목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과열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설명을 드릴 종목은 뭐 이전에 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오늘 추천드리면 뭐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불안해하시면서 사셔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실적이 좋아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크게 부담이 없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들이 좀 괜찮게 들어오는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SK바이오팜 말씀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내전적 치료제로 약 8조 원 정도 시장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70% 정도를 미국 시장이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에스코프리라는
그런 이제 명으로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료 수익과 비용 효율화 등이 이제 주요하면서 지난 4분기에 일단은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도 성장세가 좀 지속될 것 같은데요. 올해 전체 매출액이 약 4,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약 520억 원대로 매출액은 약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등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네나와 같이 50% 이상 에스코프리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내내 계속 살아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적으로도 보면 기관은 최근에 그렇게 크게 볼 것은 없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주간에 약 6만 7천 주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 3개월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약 75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평균 단가의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상으로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흐름도 좀 좋기 때문에 가격적인 큰 부담이 없는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오늘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바이오팜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